서울에서 6억 원 미만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9,314건 가운데 6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23.5%를 차지했습니다. 반면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경우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였고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가장 높았습니다. 경제맘래 측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한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는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